전 차 한 번 더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 살림 조합원 여러분, 과일 파는 남자 제임스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달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죠? 올 한 해 동안 조합원님들과 매달 한 살림 뉴스로 만나면서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 조합원님들 모두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 되시기를 더욱더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 오늘 한 살림 뉴스에는 특별한 손님 한 분도 오셨으니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럼 12월 한 살림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조합원님들과 널리 나누고픈 이야기네요. 오는 12월은 한 살림이 36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36회라니 한 살림의 역사가 얼마나 단단하고 뿌리 깊은지 새삼 느낄 수 있는 숫자인데요. 이번 소식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한 살림 농산을 비롯한 한 살림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다양한 사진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 살림을 빛내주고 계신 모든 조합원님들과 생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12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조합원 맞이행사입니다. 이름하여 참 좋은 한 살림 소개하고 가입하고 행사인데요.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분께 한 살림을 소개해주세요. 그 친구분이 한 살림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추천인 안에 조합원님의 전화번호나 조합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추천하신 분, 새로 가입하신 분 모두에게 밥맛 좋은 유기농 백미 1kg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나만 알기엔 아까웠던 한 살림, 이참에 소문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행사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조합원님들의 든든한 겨울 살림살이 장만을 도와드리는 겨울장 소식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겨울장에서는 맛있는 초대라는 주제로 69종의 물품을 인하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 칠리새우, 양념 닭갈비 같은 간편식, 생굴, 새꼬막 같은 제철 수산물, 아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핫케이크 가루, 찹쌀 호떡 가루 등의 간식까지 조합원님들이 애용해 주시는 물품들로 풍성하게 구성했습니다. 연말 송년회나 모임도 많으실 텐데 한 살림 간편식으로 근사하게 한상 차림 마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겨울장 기간 동안 올해 처음 선보였던 신규 물품들도 인하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 살림 뉴스를 통해서 신규 물품 소식도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이용해 보지 못한 물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달 신규 물품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에 절로 생각나는 뜨뜻한 국물 요리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전복 성게 미역국입니다. 부드러운 남도산 미역에 귀한 전복과 성게알을 함께 조리해 바다 내음 가득한 미역국입니다. 첨가물이나 향미 증진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식 간장, 새우젓, 참기름으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전복과 성게의 영양은 물론이고요. 미역에도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니 간편한 식사로 또 든든한 보양식으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g을 담아 11,800원입니다. 12월 5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묵국입니다. 한우와 국산물을 넣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끓여냈습니다. 우리 콩 간장과 까나리 액젓을 더해 풍부한 감칠맛을 살렸고요. 특히 소고기 묵국은 무가 너무 푹 익게 되면 흐물거리기 쉬운데요. 생산지만의 노하우로 무의 맛있는 식감이 살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2월 9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500g을 담아 6,800원입니다. 세 번째 신규 물품은 치킨 윙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맛있을 것 같죠? 한 살림의 무항생제 국산 닭 날개에 튀김옷을 얇게 입혀 바삭하고 촉촉하게 튀겨낸 프라이드 치킨이고요. 닭 날개 부위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맛을 즐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해서 밥반찬으로 또 술안주로도 즐겨보세요. 12월 19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300g을 담아 9,200원입니다. 다음 소식은 알고 먹는 한 살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한살림의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살림의 양념 같은 존재 정현수 실무자님이십니다. 현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살림 사업연합 가공일팀 정현수 실무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물품을 소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물품은 12월 5일부터 공급되는 이 만능 우동 간장입니다. 한살림의 간장을 애용해 주시는 조합원님들 참 많으신데요. 이번 물품은 2015년 선보인 우리콩 간장 이후로 7년 만에 소개해 드리는 새로운 간장입니다. 이 간장 한 움만으로 국이 되고 어묵탕도 끓이고 우동도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만능 간장입니다. 이 만능 우동 간장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주말에 아내가 떡볶이를 해주면서 같이 먹으라고 우동 국물 같은 걸 내줬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분식점에서 파는 것처럼 완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끓였는지 궁금해서 그 간장병에 붙어있는지 성분들을 보니까 아미노산에, 그러니까 3분의 간장이더라고요. 이게 유전자 조작콩을 점산으로 분해해서 간장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무래도 시중에 파는 우동다시나 쯔유 중에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에게 못 먹이는 물품은 조합원 가족에게도 먹일 수 없다는 한살림 생산자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건강한 우동 간장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묵국, 우동 국물 등 국물 요리에 이용하시면 좋고요. 뜨거운 국물이라면 1인분 기준으로 물 300ml에 이 만능 우동 간장을 3큰술 넣는 비율이 가장 좋습니다. 메밀소바처럼 차게 드시려면 차가운 물 200ml에 간장 3큰술, 얼음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뜨거운 국물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야, 제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이게 간장과 물 그리고 파만 넣은 게 맞나요? 와, 너무 너무 깊은 맛이 나는데요. 혹시 여기 특별한 육수 뭐 넣은 게 있을까요? 아, 아닙니다. 그냥 맹물을 끓이다가 간장만 넣고 살짝만 더 끓인 거예요. 이 만능 우동 간장은 건조 멸치, 다시마, 훈연 다랑어를 진하게 우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풍부한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활용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알려주십시오. 네. 국물 요리 만들 때도 좋지만 회를 찍어 먹는 간장으로도 좋고요. 달걀 간장밥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기 연근을 구워서 간장에 살짝 조린 반찬도 있는데요. 이렇게 맛간장처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니까요. 조합원님들께서 많이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요리에 소질 없는 사람들한테 특히 너무나도 반가운 물품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서 소개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2월 제철 물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에 만날 제철 물품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2월 초에는 감말랭이, 밀시곶감, 그리고 딸기가 공급됩니다. 한살림 딸기 많이들 기다리셨죠? 딸기는 매장에서만 우선 공급하고 장보기에서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대봉곶감, 둥시곶감, 고종시곶감 공급이 시작됩니다. 올해 둥시곶감과 고종시곶감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서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오니 서둘러 주시고요. 대봉곶감은 생산량이 매우 많아 넉넉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바삭한 대추가 공급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홍시홍감 대봉과 단감이 평년에 비해 매우 매우 풍년이어서 조합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꼭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준비한 12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품들도 한번 이용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이나 장보기 이용 후기에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님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저 과일 파는 남자 제임스는 1월 한살림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2023년 새해 만나요. 안녕!